영주에서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가 단독 선거구로서 오랫동안 지켜오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단독 선거를 상실하고 이렇게 타지역과 합치게 된 영주시민의 아픔을 잘 압니다만은 또 영주시민께 제가 또 알릴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개소식 하게 된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저를 8년 동안이나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고 제가 국회에서 앞에 여러 사람이 소개해 주신 대로 국회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상 국회의원 중에서 최상위로 최상위급으로 평가받으면서 성실을 다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를 찾아서 문경시 예천로의 온갖 골목과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가면서 유권자와 부대끼면서 함께해온 덕분에 저는 정말 영유롭게 국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문경 예천도 인구는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현재 결정의 현재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이렇게 단독 선거를 잃고 영주와 합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참 영주에서 개소식을 하는 바람에 멀리 수백 리 길을 달려오신 자랑스러운 소중한 공영시민 예천구민 유권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한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전 문경시민 예천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18대 국회에 응원한 이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루 한 시간도 단 1분도 헛되이 보냄이 없이 모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우리 헌법 헌정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또한 낙후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예산활동을 위해서나 여러가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많은 부분이 성취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편 저도 어느 지역보다는 자부심을 느낄 만큼 달성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체육부대 1위를 계기로 그것을 첫 유치의 아이디어를 내고 브뤼셀과 요르단 암만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유치에 성공한 이래 그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문경뿐만 아니고 경북 개최 7개 도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경북 예천이 경상북도의 새 도읍지로 선정된 이래 그 고청 소재지가 명품 도시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도록 모든 기반을 닦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 영령 아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여러 가지 상실과 실패가 거듭한 끝에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서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단독 선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옛날 저도 잘 압니다만은 영주가 철도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만빈상공사의 공장 주산지였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산물이 집산되는 아주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차질을 빚었고, 그리고 유교문화도 다른 지역과 큰 차이 없이 판박이 유교문화 단지를 가져오는 바람에 관광객을 끄는데 실패했습니다. 초대규모 워터파크 조성도 구도사태를 맞이했고, 그리고 대학도 공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하면 제가 또 영주시민께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드릴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주시민 여러분,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실패와 낙후, 실패와 실망은 없습니다! 남다른 추진력과 튀어나온 아이디어로 영주를 살려내겠습니다! 이제까지 문경예천 지역발전에 그들은 성과를,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영주에 접목시켜서 문경, 예천, 영주를 잇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이한성이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이한성! 백두대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리 소백산 자방에서 산재 있는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유적을 잘 겸복시켜서 문화 관광 단지로 활발품시키고, 그것을 이 지역의 관광 컨벤션 시설과 접목시켜서 영주가 다시 살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영주 지역이야말로 소백산 자락에서 가장 역사를,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문화유적이 풍부하면서 이 지역에는 골고리 집성촌을 이루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성은 저희 선조이신 세계 할배께서 여러 우리 영남의 제자를 길러낸 학문의 요람입니다. 공룡이 제가 태어났던 고장이고 예천이 공부를 했던 고장이라면 영주는 바로 저희 마음의 고장, 바로 영주입니다. 동양 영주 시민 여러분, 문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예천 국민 여러분, 이쪽이 이제 인구가 점차 줄어든 듯해 이렇게 단계 시군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영주에 들어와서 닷새 동안 다닌 결과 참 땅이 이렇게 넓구나. 또 인구도 제가 모색에는 너무나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영주 문경 예천의 유권자 여러분께서 국회의원 볼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상실감, 저희 사명의 벅찬 고강도 경무, 이것이 참 앞으로의 문제겠습니다. 제가 영주에 와서 닷새 동안 법이 통과되자마자 쫓아와서 닷새 동안 영주시민께 인사드린 결과는 시장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거리에서 출퇴근 인사드릴 때마다 우리 택시 기사분들께서 땅방 경쟁을 주시면서 또 손짓해 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동골목에서 젊은 대학생들 저에게 꼭 되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주고 파이팅도 외쳐주었습니다. 정말 저는 닷새 동안 커다란 감동을 했습니다. 영주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예측에서 했던 것처럼 영주에서 저희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동안 따로 지냈던 본경의천과 영주, 영주와 본경의천 이제 사이좋은 한 고장이 되어서 우리 힘을 합쳐서 경상북도 북부권의 경쟁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그런 경제에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 여기서 출발해 나갑시다. 과연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 쉬운 제조업은 물 건너갔습니다. 원에서 논밭에서 농사짓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6차 산업화 시켜야 되고 단순 제조업도 그 기계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소프트가 강해져야 합니다. 기계만 만지면은 마치 보험이 있어봐야 제조를 부를 줄 아는 주인이 돈을 따는 것처럼 기계 많이 만들어봤자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바로 돈을 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 많이 낙후되었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때 우리 영주 본경의천 반드시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 경제에 함께 이어나갑시다. 저는 국회 8년 동안 그리고 공직생활 하는 동안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작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 저작 속에는 여러 가지 저희 고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실천해서 풀어 헤쳐서 우리 존경하는 영주시민, 본경시민, 예천 구민과 함께 풀어 헤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시키고 우리 경북 북부 신도청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이만큼 키워 주신 본경 시민 여러분, 예천 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야 제가 어떻게 한 번절로 보답이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도와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철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프고 또 평일이고 오늘 동동기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또 본경 저 가운 골짜기 동로 도만 이런 곳에서 오셨습니다. 예선은 가깝지만 그래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신 점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간절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영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동주 여러분, 선거구가 폭패합되어서 삼선에 도전하는 우리 이한성 의원의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영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영주의 진정한 발전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영주를